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에 취약한 나라들에 대한 긴급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고 국제구호위원회 보고서가 경고했다고 영국 BBC가 현지 시간 28일 보도했다. IRC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을 막기 위해 재정과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 등 가난한 취약 국가에서의 대규모 발생을 막기 위한 긴급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강력한 대응을 위해 남은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300만 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돼 2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IRC는 세계보건기구와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모델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5억에서 10억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IRC 보고서는 또 현재 분쟁의 영향을 받고 있거나 불안정한 국가 수십 곳에서 3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데이비드 밀리밴드 IRC 위원장은 이 숫자들이 경각심을 일깨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세계에서 가장 취약하고 전쟁으로 파괴된 국가들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파괴적인 피해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금 핵심은 전방위적이고 유연하게 자금이 긴급히 기부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국 정부들이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멘에서 국경 없는 의사회를 이끌고 있는 캐롤라인 세기는 예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녀는 지역 내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지만 진단검사를 실시할 여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세기는 예멘의 경우 최근 콜레라와 홍역이 발생하는 등 보건체계가 이미 무너져 코로나19가 발생할 경우 대처할 수 없다. 코로나19에 특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IRC에 밝혔다. 코로나19에 취약한 나라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의료 장비들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아프간과 파키스탄에는 100만 명당 산소호흡기 수가 10개에도 미치지 못한다. 나이지리아는 100만 명당 0.8개로 훨씬 더 부족하다. 코로나19로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인 나라 중 하나인 이탈리아의 경우 인구 100만 명당 산소호흡기 보유대수가 80대였다. 한편 29일 현재 전 세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는 313만 8,707명이고 사망자는 21만 8,000명을 기록하고 있다.